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에 뭐가 보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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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좀 특이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의 큰 테마 우리가 어떤 뜻으로 모였죠? 그 오늘 오늘 이제 그 파리 대책 후에 현장의 네. 부동산도 좀 안 좋고 네. 네. 거기에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네. 기대하렸던 네. 금리가 드디어 네. 변화가 왔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금리 변화나 이런 것들이 네. 시장에 어떤 변화를 미치느냐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자 오늘 모이신 분들 먼저 인사 자기소개부터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 방송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막걸리 한잔 거하게 마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 앞에 계시는 분부터 차례로 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네. 뭐 개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있는 알라딘 오기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 차례인가요? 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쪽을 좀 토탈적으로 좀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올해 이제 부동산 19년 차 접어든 고승철이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삐딱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왜요 닉네임인데 왜 삐딱인가요? 뼈다귀 아니죠 설마? 네, 삐딱이 맞고요. 네. 네. 제가 원래 좀 마음이 약간 삐딱한 것도 있고 정도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약간 비스듬히 바라보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 닉네임을 삐딱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네요. 네. 역시 들어봐 뭐가 보이네요. 네. 네. 시골이장 전종철 교수입니다. 이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을 보면은 우리가 상승론자도 있고 하락론자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하락론자도 아니고 상승론자도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추적해 가면서 시장을 전망하는 시장 추적론자입니다. 이거 좀 입장미리 밝혀드립니다. 시골 이사님이 굉장히 시골 이사님답지 않게 도시적인 좀 멘트를 하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약간은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원 다솔 대표를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제 닉네임은 그냥 제 직업에 맞게 네. 절세왕으로 네. 할까 합니다. 네. 네, 이미 평판이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서 네. 절세왕 제가 인정합니다. 일단 마이 다스의 손이죠. 네. 굉장히 오늘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자, 모두 반갑습니다. 네, 자, 막걸리입니다. 잔 채울까요? 네. 네. 자, 우리 방송 프로그램이 바로 부동산 황금 알깍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알을 깐다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부하의 의미도 있겠죠. 네. 우리가 알을 까면서 점점점 본인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가는 쪽으로 우리가 많은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알깨기 시간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알깍이로 부하의 의미로 파이팅 네. 한번 해봅시다. 알깍이! 알깍이! 네. 반갑습니다. 자기 황금색이군요. 네. 아, 오늘 막걸리가 맛있는데요? 네, 막걸리 맛있네요. 알까기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가 좀 나왔죠.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지 각자 정말 고고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동네이장님, 시골이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동네이장이 네. 아니고 시골이장님. 네. 네. 우선 교과서적으로는 금리가 인상을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하고 또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상승을 한다. 여기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질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금리 인상 외에 나머지 여건이 너무 좋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인상을 해도 상승할 수 있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하면은 금리가 인상하면은 부동산은 하락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실질 현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먼저 한번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은 반드시 하락하는 거는? 아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반증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네. 교과서 추종론자로 네. 금리가 인상이 되면 네. 집값은
하락한다. 아. 라는 얘기는 하는데, 단 이제, 이따가 좀, 또, 정 교수님이 또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워낙 왕이니까, 네. 그런 거 나오면, 거기에 또 다른 우리가 검토할 게 뭐가 있을지, 네. 그런 얘기도 또 한번 네. 해보고, 네.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분은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일따기 님의 어떤 저는 이제 네. 오늘이잖아요. 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고 뭐 조금 기사를 저도 이제 볼 수밖에 없지만 네. 기사를 보면 굉장히 제목 자체도 자극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저금리 시대 이제 끝. 네.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극적인 물론 이제 충분히 예측됐던 그런 기사기도 하지만 네. 보통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좀 좀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 꼭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그런 어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택가격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부동산적인 큰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도 주택이지만 그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좀 아까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주택가격 부분에서는 워낙 또 우리 이장님께서 네. 데이터도 많고 그러시니까 보면서 또 네. 예, 하나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장님이 나오실 시간인가요? 네. 네. 사쪽도, 사쪽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 사쪽을 네.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근데 삐딱이는 고승철 교수님이신데 앉은 자세는 앉은 삐딱이는 저기 동네 시골 이장님이 삐딱이 자세를 앉아 계시네요. 네네. 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오늘 금리 인상이 돼서 파리 대책의 충격과 오늘 또 금리 네. 인상의 네. 충격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긴 하는데 과거에 네. 금리 인상기에 그 부동산 가격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땠나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2004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3.25에서 5.25까지 우리가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주택지수가 빠지지 않고 상승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고 물론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제 세계 주택시장이 전부 다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금리 그 금융위기가 오고 다시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오니까 금리를 하락했다가 금리를 금융위기가 언제 왔었죠? 2008년 아, 네. 말에 온 거죠. 네, 그래서 지표가 그때 뚝 떨어졌나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했다가 다시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그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니까 우리가 다시 2009년 2월 그러니까 2009년 2월이 저점이고 2010년 7월 그러니까 우리가 약 금융위기가 오고 약 2년 만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6월까지 3.25포인트까지 약 1포인트, 0.25포인트씩 4번을 올렸습니다. 그때도 주택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지속한 적이 있다. 참조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저기 잠깐 아까 네. 표 중에 네네. 그 표 앞에 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제가 그 최근 거부터 우리가 표만 볼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은 여기는 주택가격 지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들한테 와닿는 건 사실 집값이 작년보다 올랐냐 내렸느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집값 상승률이라는 표현이 더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대비했을 때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있는 게 근저에만 볼게요. 근저에는 2014년도부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걸 역으로 하면 집값이 올랐다. 그럼 네. 금리는 인하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그러면 인하가 언제부터 되냐? 정확하게는 2012년도부터 인하가 시작이 돼요. 2012년도에 인하가 되고 2014년도에 인하됐는데 네. 집값은 그때 2012년도 14년도에는 안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까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앞에 우리 이장님이나 뭐 얘기처럼 교과서가 틀린 게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보통 금리가 네. 내리고 올랐을 때마다 일희일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지속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폭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한 번, 2010년에 한 번 이런 식의 건 시장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2014년도부터는 지속적인 인하가 돼요. 근데 그때 궤를 맞춰서 집값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결론은 아까 시차이기도 했지만 시차 플러스
그 어떤 추세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결론은 틀린 게 아니라 맞다. 단 네. 시차와 추세를 봐야 된다. 이 점을 하나 얘기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하는 일단은 좀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는 건 일반적인 인상폭보다는 크다. 네, 지금 이쪽으로 굉장히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는 바로 예약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하나 얘기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바로 내년도에 과연 몇 번 더 추가 인상이 되느냐가 그 이후의 향배는 네, 네, 네. 되게 중요한 네. 집값의 향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 오늘은 쇼크를 정부가 제대로 준 건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들어봐요. 떨어뜨리려고요? 집값? 더 떨어뜨리려고요? 그런 데는 효과를 네. 볼 것 같아요. 아,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하면 집값 떨어질 거다. 근데 아닐 것이다. 아니, 교과서, 그러니까 네. 교과서로 하면 떨어지는 게 맞고 저는 교과서를 믿는다고 그랬고 네. 교과서상 금리와 집값의 변화는 안 맞을 수 있을 때도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교과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교과서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네. 근데 교과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하는 힘들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교과서는 네. 맞는데 단지 변수가 더 있다. 아, 아까 추이라든가 네. 폭이라든가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 변수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아, 그 변수 때문에 여러 사람 죽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네.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변수가 누구지 이러면 오라 그러죠. 전국에 많은 변수님들이. 네. 이름을 변수라는 점에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백수 동생인가?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 뭐 일단은 뭐 오를 수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안 미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중요한 변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오늘 네. 오늘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네. 이제 금리가 오르는 요인이 우리나라 요인도 있고 또 미국과의 그 금리 수준도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건데 네네.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12월 13일에 예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12월 13일 날 현재 그 1%에서 1.25 상단이 지금 1.25 우리하고 금리가 같은데 네네. 미국이 1.50으로 올린다는 게 거의 99.9 확실시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늘도 충격이지만 사실은 다시 한 2주쯤 있다가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받는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12월 13일 날 미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최종 결정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의 100% 인상이 네. 확실히 된 거죠. 그러면 우리보다 네. 하단은 같은데 상단은 0.25가 미국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작년에도 네. 몇 번씩 올린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사람의 심리는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를 거 뻔히 알고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차츰차츰 몇 단계에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쳤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에 상승을 이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예상된 일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결론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올린 게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사실은 파리 대책부의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안세무사님 의견도 한번 듣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이제 저희들 업계에서 보는 관점은 이제 지금 이제 학자분들이나 조세정책 이제 금융 그 전체적인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나 부양책 쓰는 것은 이제 공급하고 금융하고 세제 세 가지 축으로 보통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전에 쭉 정책들을 보면은 금융이라든지 공급 정책은 비탄력적이니까 이거는 즉시 먹혀들진 않고 금융 정책을 썼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제를 도입해서 불을 끈 것들이 크게 생각해봐도 네. 지금 우리가 세 차례 정도 지금 도입됐거든요. 역시 절세형이죠. 네. 네. 이게 원래 양도소득세 자체가 네. 부동산 투기 억제세라는 데부터 시작됐어요. 네. 이게 부동산 투기 억제를 막기 위해서 세금이 도입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부선 옛날에 이제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 만들 때에 이게 이제 그 부동산 투기가 최초로 불기 시작해서 60년대 후반에 불었고 70년대 후반에 또 부동산 투기가 또 불었지만 네. 가장 심한 것이 88올림픽 끝나고 80년대 후반 네. 기억나실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워낙 세게 보니까 진짜 전대미문의 우리 미실은 소득에 과세되는 토지 초과이득세라는 세법이 도입됐습니다. 결국은
이 세법이 도입돼서 그게 그때 당시에 2, 3년에 불이 꺼졌거든요. 네. 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200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2002년도 후반부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다시 이제 도입된 것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금융 여러 가지 다 썼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잡히니까 예, 다주택 중과 규정이 도입되고 네. 비상용 토지 중과 규정까지 도입되고 실가까지 도입되고서야 이제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생선 이게 네. 맞나요? 부동산 경기를 죽이기 위해 양도세 도입. 네. 맞나요? 어.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의 네. 최고의 네. 예, 저기 정책은 예, 세제 측에 있는 분들 생각은 네. 세제가 가장 우월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예, 심리적으로.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와서 이제 예,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분들이 학습이 돼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와 같이 강력한 세제들이 결국은 3년에서 짧게는 3년에서 5년까지밖에 못 버텼다는 거예요. 예, 시행하고 네네. 결국은 예, 이제 부동산 경기가 다 죽어버리면 건설 경기가 다 죽이는 결과가 와서 네네. 결국은 건설 경기 죽어버리면 서민들이 죽게 되니까 네네. 이거는 결국은 다시 완화책이 또 나오더라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네. 네. 희망이 보일 때 우리 좀 막걸리 한 잔에 거급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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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어렵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거겠죠. 네. 네. 조금 다른 이견. 네. 네. 아, 죽이는 거네요. 부동산을 죽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 다주택자 저 양도세 증가가 나왔다기보다는 지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동산을 올리는데 우리가 레버리지, 부채를 너무 많이 사용을 했어. 네. 그래서 그 부채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지만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 부채 문제를 더 걱정해 주고 있어. 어, 진짜요? 그래서 네. 그 부채 규모를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부채 하나 가지고 나머지 경제를 다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결국 대중요법으로 그 양도세 증가가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가 가장 빠른 요법이니까 해서 네. 양도세 증가가 나온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왜 그 올라가는 걸 막느냐 이렇게 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자 쉬어가는 말이 멀리 간다고 네. 이쯤에서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급증했기 때문에 쉬어가줄 타이밍이 때문에 아니죠. 이런 네. 저 조치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뭐 나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 국면에서 네. 하나 그 검토할 게 사실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더불어서 검토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오늘 금리가 인상이 왜 쇼크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부채 비율이 높아서 그래요. 어. 지금 사람들이 우리 전체 국민에서 네. 집단으로 대했던 몰랐던 부채가 높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과연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금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된 네. 그걸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시장에서는 지금 일부 우리는 이제 그 갭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전세 끼고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일부는 대출도 없어요. 그 금리 올라가도 남의 얘기예요. 네. 근데 상가 투자라든가 아까 말한 재개발 지금 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가 전세가 없으니까 거의 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에 있는 영향 좀 어떻게 아. 그쪽 크지 않을까요? 일단은 상가 또 이제 오피스텔 쪽에 네. 저희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사를 쓰기 참 재료가 좋아요. 네, 금리 인상 뭐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매월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월세 대출 끼고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금리 인상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리고 기준금리가 1.25에서 1.50으로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사실상 실질금리로 따지면 이거는 여파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일단 타격이 좀 클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이 지난 뭐 2014년 5년 6년 또 올해까지도 공급이 많이 됐던 지역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서울의 중심지역도 물론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만 서울의 외곽지역이라든가 수도권 뭐 위성도시 쪽이라든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뭐 남양주 김포 하남시 이런 쪽에도 공급이 많이 됐다 보니까 이제는 털고 나올 텐데 끌고는 못 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 영향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인데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첫째, 상가 부분에 투자하는 쪽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월세도 받고
대투자가 아니고 월세도 받고 나중에 분양 신청도 상가로 할 수 있는 메리트가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가 안 나옵니다. 월세가 안 나오고 두 번째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월세가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상가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상가가 안 털리는 거예요. 상가가 안 털리면 수입이 줄죠. 네. 수입이 줄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분담금이 네. 늘어나고. 분담금이 늘어나고 안 그래도 매매도 잘 허용이 안 되는 판에 네. 분담금도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갈 생각이 별로 없다? 가져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말씀하셨다시피 금리 인상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개 그러니까 뭐 정비 사업 쪽에 재개발 재건축 네. 리모델링도 앞으로 뭐 활성화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번에 금리 인상이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인상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게 보고 있기 인상요.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그거는 한 번쯤은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지금 뭐 내년 3월 말까지 네. 뭐 세금 그나마 혜택이 네. 있을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집 같은 사람 내년 3월 이전에 정리하라는 말씀인가요? 가급적이면 집을 얘기하신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익형 부동산은 아닌데요. 네. 지금 공급해가지고 이제 막 계약금 10% 집어넣고 중도금 네. 대출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근데 뭐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상가가 더더욱 심한 게 뭐냐면 네. 임대료가 예상했던 부분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이제 마곡지구 쪽에 오피스텔을 본다면 최근 들어서만 18,000실 이상이 공급이 됐어요. 아. 기존에 한 6,000실이 있었고 네. 24,000실 가까이 된단 말이죠. 네. 분명히 얘기할 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 80 이상 나온다. 네. 45만 원, 50만 원 나온다 지금.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된다면 네. 그거 어느 정도까지 찰 때까지는 마곡지구 네.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이 시점에서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던지고 나가든가 아예 중장기로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 초이스를 할 때는 한 2, 3년 입주하고 한 1년 정도 계약하고 아, 피 조금 붙으면 빠져나가야 될까 라고 단타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참, 그 대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이 오늘 꼭 금리 인상이 0.2 한 번 올랐는데 네네. 이게 올랐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픽스된 의견인지 사실은 오늘 금리 인상 0.2 한번 오른 거와도 무관하게 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견해이신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죠. 네, 맞아요. 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겁니다. 뭔가 하나 예, 건수만 있으면 내가 던지고 싶은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던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확 줄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울고 싶은데 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금리 인상 팔기 위한 조금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다시 아까 세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끊는 바람에 네.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 안 세무사님 그 세무 말씀을 좀 더 듣고 가보도록 하죠. 아니, 좀 금리 얘기 좀 하고 완전 정리를 하고 네네 정리를 하고 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근데 이런 오늘은 좀 가볍게 얘기하는 네. 세무화도 있어야 되니까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심각하게 얘기해야 될 게 물량 많은데 신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임대 부동산도 맞아요.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있냐면 세입자들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일부 잘 나가는 상가들은 집주인들이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자 올라가면 임대를 올려버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시중에 이런 것들이 거기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도 내년 시장에서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한번 작은 꼭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돼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홍대 또 최근에 이제 기사 보면 이제 성수동 쪽에 수제화 거리 쪽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월세 한 200만 원 정도 내시던 분들이 400만 원, 700만 원 달라고 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멀리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못 벗어날 수. 그러면 1층 계셨던 분들이 네. 좀 더 열악한 2층, 3층 또는 반지하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고 네네. 심지어는 거기서 또 내몰리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잠깐 너무 비관적으로 간다. 아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면 네. 일반 집주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나만 당할 수 없어. 나만 이자 낼 수 없어. 그러니까 월세 올려요. 월세 올리면
이 사람들은 멀리 못 가고 결국은 아까처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망원도 합정동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수동도 지금 좋은 거리 만든다고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뭐였죠? 거기가 일단 우선 지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도로 공사 잘 해주고 공원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좋아지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세는 당연히 올릴 거고. 집주인만 좋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의 돈으로 집주인만 좋아져서 서민들은 오히려 쫓기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수제화거리에 카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 말이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투자자들 울고 싶을 때 뺨까지 때렸다가 아니라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세입자도 들어와야 되고. 와, 그런 것 세입자. 같아요. 세입자들.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투자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면 네. 이런 것도 한번 재밌게 검토를 세입자들 울고 싶은데 뺨까지 때렸다. 아, 오늘 네. 이거 명언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 경기가 좋다고 때렸다. 하는데 네. 수출 경기나 이런 거 살아나는 거 제가 봐 수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서민들은 지금 여전히 죽어라 죽어라 하거든요. 슬프네요. 우리 네. 이 시점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네. 우리 마이 더스의 손 우리 절세형님이 또 네. 계셔서 좀 든든합니다. 우리 많은 또 믿음을 갖고 우리 안순환 선생님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고승철 대변님 삐딱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진짜 오늘 진짜 재미있는 또 의견도 많이 얘기하고 또는 명언을 만드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몇 분 정도 나올려고 왔을까요? 26분. 26분이요? 이렇게 네. 빨리 갔습니까? 와, 그럼 잠깐 쉬어가는 것도. 할 얘기도, 한 얘기도 없는데 26분이라서. 네. 잠깐 쉬어갈까요? 네, 그냥 연거파 달리자. 그냥 가시죠, 뭐. 네. 가야됐으니까. 네. 이제 조금 가야됐으니까. 잠깐 가야죠. 네. 예상이 됐어요. 네. 편집하면 되니까. 어차피 예상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1.5%라고 해서 지금 뉴스 프레임으로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랐는데, 사실은 이 오른 것 때문에 오르기 전에도 사실은 파리 대체구 때문에 시청자분들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고 교수님 어떤 게 질문이 많던가요? 아주 단답형 질문이 많은 거예요. 네.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살까요 말까요? 가져갈까요 팔까요? 그런 질문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네. 보통의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네. 인서울 네. 인서울 중에서도 주택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강남 서초 쪽 강남 3구 쪽에서 가까우면 보유. 그럼 금리 인상 후에도 사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무턱대고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사람마다는 달라요. 네. 부동산이 확 오를 때는 진짜 뭐 속칭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달러빛을 내서라도 일단 매수하는 게 정답인데 네. 지금은 그 시기는 지나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정리를 좀 하실 때예요. 특히나 내년 상반기, 1사분기 네. 내에 네. 가급적 내가 갖고 있는 걸 정리를 해서 네. 똘똘한 놈으로 하나 갈아타는 게 좋은 거죠. 어리숙한 놈 서너 개보다는 똘똘한 놈 하나가 좋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세금 부분에 대한 탄력성도 있을 거고요. 네네. 지금 공급에 대한 수급의 문제가 분명히 로드맵에도 나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걸 정부도 인식을 했고 이번에 스스로 이제 입장을 밝힌 꼴이 됐다 보니까 공급이 특히나 강남 쪽에서는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네. 이게 4, 5년이면 또 공급 부족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결론은 원초적으로 따졌어. 금리 인상 부분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분에 미치는 거고 그래서 오른 쪽은 오른다. 답변 드리기가 네. 좀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도망가는 쪽에서 얘기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양극화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겠지만 네. 양극화 중에서도 네. 입지가 탄탄한 지역들, 네. 뭐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들, 마곡지구 같이 업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 네. 몇 개 지역들을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만은 그래도 가격 상승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시청자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어렵고 파리 대치구에 분명한 거는 전국의 거래량은 많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야 조금 더 기다리면 싼 물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미련을 버리질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내년에 혹시 싼 물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저는 네. 그런 물건은 나한테 안 온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 네. 실질적으로 작년 1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대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14억, 13억에도 거래가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 거래가 된 게 13억 9천 정도의 거래가 하나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12억까지 떨어지면 내가 하나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13억 9천에 거래가 하나 된 이후에 바로 14억 9천에 호가가 불러져요. 네, 네. 그러니까 매수 우위 시장이 아니고 입지가 좋고 탄탄한 지역들, 재건축의 호재까지 있는 지역들은 영원히 매수 우위 시장이 아니고 매도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을 턱없이 떨어질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시간 낭비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조정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매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미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똘똘한 놈으로 갈아타기 전략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에 뭐 공급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4년, 5년 후를 본다면, 지금 똘똘한 놈으로 갈아타는 조건은 뭐냐면,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던졌을 때 언제든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갈아타다 보니까, 이왕이면 4, 5년 내에 새 아파트가 된다는 지금 재건축 단지들, 요런 쪽으로 해서 호가가 뭐 1억 5천에서 2억 이상씩들 최근 들어 한 두세 달 사이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기준은 아마 내년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내년 간다면 좀 더 명암이 갈릴 것 같은 게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이제 끝납니다. 일몰이 되다 보니까. 와, 너무 길어지셔서 일단은 똘똘한 놈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럼 똘똘한 놈으로는 어떤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똘똘한 놈으로 갈 때 분명한 거는 세금 문제가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8.1 대책 후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투기 지원 및 뭐 말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분류 정도로 크게 구별했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청자들은 들어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략하게 우리 세무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오늘 일부 시간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생각보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짧게 한 것 같지만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부분만 딱 결정을 하고요. 바로 우리가 2부에 정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은 게, 똘똘한 놈으로 갈아탈 때 세금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2부에 콕콕콕 진짜 알토란 같이 적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인사 후에 집값은 결론적으로 오기호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근데 좀 축약해서 하면, 네. 금리 인상이 되면 집값 떨어진다. 단, 네. 조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한 번에 금리 인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되고 폭을 봐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랬을 때 그때 결론 얘기하면 저 같으면 사라. 언제요? 좀 더 기다려서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3, 4월? 내년 3, 4월 좀 넘었을 때. 아, 고 교수님 희망을 주셨네요. 내년 네. 3, 4월에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고 교수님. 전 뭐 좀 아까도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인서울. 인서울로? 인서울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 특히나 네.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 아닌 지역들 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인서울 중에도 어디를 짚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주택 쪽이면은 그래도 네. 강남을 벗어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약간 저평가된 지역이라면 어디를 접을 수 있을까요? 저평가라기보다는 네. 지금 굉장히 이런 얘기 해도 되네. 네. 굉장히 좀 눌려있는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는 지역이. 네. 이게 이제 목동 재건축인데요. 네. 목동 아, 쪽에 그쪽으로 투자하는 걸로? 네. 자, 굉장히 좋다. 네. 그 다음에 이장님, 시골 이장님. 네. 네. 시골 가지 마시고요. 네. 서울 오셔야 되는데. 아, 네. 네. 저는 이제 그 지역보다는 그냥 시장을 얘기를 하면은. 네네. 일단은 조정, 하락을 포함한 조정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뭐 주간 단위로 이제 그 지수들이 나오니까. 네. 뭐 한 달만 지나면 금방 검증이 되잖아, 이게요. 그러면 이제 시장 투자자 측면에서는 상승할 때는 고를 종목이 너무 많다면은 횡보할 때는 그거의 한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네. 하락할 때는 또 그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결국은 그 장이라는 게 오를 때도 살 품목이 있고 조정받을 때 또는 하락할 때도 살 품목이 있는데 대신 개수가 좀 줄어든다. 기회가 많이 좀 줄어든다. 그렇게 어렵게 말하면 시청자들 힘듭니다. 콕 집어서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주로 시장 네. 측면 얘기 이제 네. 개별 상품을 너무 거시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세부적으로 개별 상품의 매도 매각 이런 부분에 이제 네. 관여를 좀 안 하니까 아 그럼 그 개별적으로 상담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굴 빨개집니다. 네. 우리 세무사님은 저희 금리 상에 어떤 세무 세금 쪽에서 저는 금리 네. 쪽으로 잘 모르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을 때 네. 우리는 세제 측면에서 보면 미분양 주택 해소책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주택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이것만 매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다 나중에 성공하거든요. 네, 네. 미분양 주택을 샀는데 나중에 다 값이 회복됐다는 네, 거고요. 네. 우리 최근에 보면은 2013년 4.1 대책 때 네, 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들 네, 네. 다 그걸 다 사서 모으신 분들이 네. 이번에 전부 덕을 봐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똘똘한 얘기인데 전부 요즘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가 많으신데 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곽에 있는 것들을 다 처분하고 에이스 쪽으로 다 몰리시고 있어요. 네. 그 집값이 에이스 쪽에 있는 집값들은 지금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금리하고 상관없으신 자기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네. 내년 4월 1일에 대책이 나오면 네. 네. 집값은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사서 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여기 결정적인 것은 그분들은 이 세제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세요. 아, 이 세제를 모르고는 이 부동산 네. 경기를 역으로 타야 되는데 네. 우리 일반인들은 거꾸로 순위에 타는 거예요. 떨어질 때 팔고 있고 올라갈 네. 때 사고 있으니까 네. 예, 이거는 계속 게임에서 지고 있는 거죠. 돈을 가지신 분들은 반대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 저는 금리는 잘 모르지만 네. 예. 세상사람도 결론은 빠지면 사라 이 얘기시네요. 사십니다. 예. 사는데 에이스를 산다. 역시 똘똘한 놈. 네. 네. 똘똘한 놈을 영어로 하면 에이스죠. 예. 아, 그렇습니까? 오늘 결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론 쓰면은 똘똘한 놈으로 갈아타라. 네. 근데 그 놈이 바로 에이스다.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고대표 딩님을 네. 에이스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금리 인상 후에도 역시 되는 놈은 된다. 그죠?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그래서 총알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내년에 금리 인상 후에 집값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또 파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싸게 잡을 거는 있는데 그게 이제 에이스 지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집값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것들도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예상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 안순남 세무사님의 오늘 절약왕이신데요. 이분의 말씀 2013년에 미분양 주택을 사서 돈을 모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은 쉽니다. 지금 금리 인상 후에 부동산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팔 것입니다. 이런 집을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저 오늘 이렇게 빠르게 달렸는데요. 첫 방송인데 제가 볼 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세무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